2007년 이후 이글스는 포스트 시즌에 나가지 못했다. 그 사이 다섯 번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3연패를 하며 역대 개막 최다 연패 기록을 새로 세우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아, 이렇게 1승 하는 게 참 힘든 거라는 걸 새삼 느꼈고, 마지막에 이제 9회에 이제 투아웃이 됐을 때 그때 조금 뭔가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2009년 시즌을 마친 뒤 김인식 감독이 퇴진했다. 그리고 한대화 감독과 김응용 감독이 한화의 제8대와 9대 사령탑에 올랐다. 하지만 전력 보강은 계속 실패했고, 오랜 세월 팀을 지탱해준 기둥들이 한꺼번에 팀을 떠났다.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시도했지만 실패해온 세대교체의 후유증이 결국 폭발했다. 우승을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멤버 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투수도 좋아야 되고 타자도 라인업도 좋아야 되고 백업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만든다는 게 팀을 구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저도 우선 예전에 다 지금 은퇴하신 선배님들을 생각해보면은 아 저도 저 선배님들이 했던 것만큼의 정말 반만 해도 아,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주축 선수들이 영원히 주축으로 남는 팀은 없다. 문제는 레전드들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물러날 때까지 실력으로 밀어내는 신예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팀에 장수하는 투수가 계속 존재를 한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점점 추세가 기본기가 좀 결여되면서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가장 큰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선배가 있는데 선배를 누르고 자리를 차지한 거지 선배들이 자리를 비워준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야구에 대한 열정이나 간절함이나 후배 선수들이 부족하다 봐야죠. 아, 저 선수, 저 선배를 내가 못 이겨. 아, 나는 이길 수 없어. 뭐 이런 자세가 있으면은 그 선배를 누르고 자리를 차지하기는 정말 어렵다. 선배들은 속으로는 고맙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선수들이 밑에 있는 선수들이 오차가 올라오면 코참들 선수들은 계속 그 선수생활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당시 어린 선수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작은 희망의 근거가 남아있었다면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리였다. 저희 하나 그룹이 신용과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미리 전화를 받고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너 언젠가 꼭 다시 데려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정말 많은 기대감 속에 오히려 다시 신이라는 기분으로 다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왔었던 것 같아요. 신인이 돼서 첫 프로 유니폼을 입었던 것 같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설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1년 한화 이글스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매 경기 명승부를 펼치며 자존심을 세웠고 직접 야구장을 찾은 김승현 회장은 일본으로 진출한 김태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을 향해 김태균 잡아올게라고 답했다. 한화 이글스의 반등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저희는 뭐 잘 뭉쳤죠. 어떤 선수들이 하나에 들어와도 적응을 제일 잘하고 선수들이 잘 포용해주고 뭐 흔한 말로 왕따라는 게 없는 팀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는 뭐 항상 팀 분위기는 항상 좋고요. 저희 뭐 팀 스스로 저희 팀 내에서도 성적이 안 좋아도 저희 막 해보자라는 이런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끈기 같은 게 좀 저희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 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왔고
독수리는 반격의 서막을 열기 위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